나의 노래 환란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방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끝장이 납니다. 출애굽에서 시작했던 장대한 이야기의 결말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포로가 됩니다. 출애굽의 결말이 입 바벨론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 죄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멸망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항상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알았던 하나님이 왜 그들을 치셨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회개의 가능성마저 상실한 백성.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열왕기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예로 시작해서 다시 노예로 끝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의 끝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포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헛수고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노예의 상태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원색적인 신앙의 터로 다시 그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죠.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새로 시작하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스마엘, 또 한 명은 여호야긴입니다. 둘 다 왕족입니다. 멸망한 왕국에서 이들이 도모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마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그들의 지배 아래 살아가려는 유다 거민들 사이에서 왕노릇하고 싶어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예레미야의 대의 명제에 동의한 총독 그달랴를 살해하고 다시금 유다 땅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오직 자신의 야심만을 위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명의 왕족 여호야긴을 오늘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대사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쩌면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다윗 왕국을 이룩한 하나님 백성의 부끄러운 결말을 묘사하는 본문 같기도 합니다. 사실 여호야긴의 오늘 모습은 하나도 멋지지 않고 불쌍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적국의 왕의 가문을 몰살하는 게 관례였는데 말이죠.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 왕국의 멸망으로 폐하여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여호야긴의 생존으로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터에 남아있는 꽃 한 송이처럼 여호야긴은 하나님 백성의 희망의 불씨처럼 포로민의 왕으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살리신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그 연대를 여호야긴 왕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과 함께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오늘 자칫 비참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결말을 희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묵상의 기술과 근육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만, 비관적으로만 보았던 내 삶의 여호야긴들의 어떤 생명과 희망과 새 시작이 깃들어 있을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제게 주신 아픔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한 희망으로 발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